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치유와 회복에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따라서 시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새롭게 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25편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여, 여호와여 내가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시편 16편 가운데는 내가 주께 향하여 주여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앵글리칸 교회, 영국의 교회에는 교회 앞마당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는데 그 묘비들이 하나같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동쪽 방향을 향하여서 툼스톤, 무덤에 묘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부활하셔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도 또한 부활할 때 그 해가 뜨고 있는 동쪽을 향하여 내가 일어나 주를 맞이하게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모든 그 툼스톤을 동쪽 방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염려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들려지는 뉴스에 향하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 끊어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로 나의 영혼을 들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주여 외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꽃들도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샘이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터져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다. 고백하실까요? 이곳에 Oh,
만드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쏜살같이 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정말 어려움은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때가 있었는가 싶을 만큼 기억하지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의도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깨달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시고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주신 은혜를 삼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참으로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를 삼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러나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름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너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 같사오나 하나님께 홍해를 가르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를 걷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고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새벽의 날이 다가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섭리 가운데 잠깐 우리를 이러한 시련과 고통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들을 새롭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또 우리가 오늘 금요일날 하나님 우리와 참 함께 하시며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그런 기도회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지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 가정에 함께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뜻하신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네, 여러분도 성경을 펴시고 저와 함께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 코로나 사태가 점점 이제 오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특별히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일 날 일리노이에 사는 한 남자분이 패트릭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자기 여자친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줄 알고 총을 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를 쏴서 죽이고 그 다음에는 그 총을 또 자기의 겨냥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남자분은 54세, 여자분은 59세였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 두 분 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던 분들, 네거티브로 다 나온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두려우니까 조금 어떤 증상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죠. 이렇게 두려우니까 그냥 극적인 결단을 하면서 아까운 두 생명을 또 잃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는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귀한 생명을 잃고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아직까지 한 2천 명 안팎의 귀한 생명들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그 영혼들을 또 유가족들을 바라볼 때 상당히 우리 마음이 무겁고 아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런 뉴스를 접하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그 보혜사 성령님, 위로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성령의 위로를 저 자신이 받고 또 이런 성령의 위로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컴포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를 특별히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얼마 전에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때 제자들은 많은 근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분위기를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멀지 않아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또 나를 버리고 다 너희들이 달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쭉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 떠나지만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삼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그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16절을 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는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뭡니까?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원래 여기서 먼저 계셨던 보혜사는 누굽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셨는가? 보혜사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보혜사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나와 동일한 그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그 보혜사라는 뜻은 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바로 우리 곁에,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와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예, 위로해 주시는 분, 예,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뭐 기적도 행하셨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다 하셨지만 보면 진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던 보혜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뭐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병 환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많은 병들 가운데 가장 부끄럽고 치명적이고 저주를 받았던 그러한 병이죠.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은 그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됐고 뿐만 아니라 그 거리를 지나다닐 때는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I am unclean.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이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다른 환자보다도 이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만지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그냥 말씀으로 고칠 수도 있었지만 성경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대시면서 사랑을 나누시면서 사랑을 느끼게 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나병 이 환자가 바로 즉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또한 우리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나인성에 살던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는 참 그 남편을 잃고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 독자 그 외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남편을 잃은 것도 막 너무 힘든데 이제 뭐 진짜 소망이었던 그 여인의 소망이었던 그 아들마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제 나인성을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가서 이제 아마 장지에 묻기 위해서 나가는 거겠죠. 그때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들어오셨고 이 과부와 또 위로하던 모든 동네 사람들은 나인성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보시면서 울지 말라. 그러면서 손에 관에 손을 대시고 주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바로 일어나서 말을 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혜사였던 예수님께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님이 옆에 오셔서 쓰다마 주시면서 안아주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가 있었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병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날마다 그야말로 눈물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셨고 병든 자를 위로하시고 외로운 자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이제는 뭡니까?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지만 또 다른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적으로 성품적으로 모든 것이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 다 힘듭니다. 저도 상당히 막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지 못하니까 좀 세상 말로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없다 그러면 저도 정신적으로 막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일한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더욱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어루만지시고 죽은 자를 만지시고 남의 환자를 어루만지시면서 고쳐주셨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어루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참 우리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계셔서 아니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 예배 우리 치유와 또 회복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하심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6절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면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예, 조금 전에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예, 어머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죠. 예, 어머님은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동안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함께 있을 때만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뭡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영원토록. 예, 영원토록.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이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큰 주제이고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위로받고 극복할 수 있었던 키는 뭐냐면요. 자신의 의지나 결단이나 환경의 변화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곤경에 빠졌을 때 그야말로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위로를 받으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의롭게 살려고 했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서 감옥 생활을 더 하게 됩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나오는 말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종으로 내려갈 때도 유혹을 받을 때도 감옥살이를 할 때도 오해를 받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신다. 우리 모세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고 200만 명이든 많은 그 사람들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잘 이끌어간 줄을 믿습니다. 인간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 다음에 후임자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광야 생활 목적지가 인도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살던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는 일도 못지않아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큰 일이었겠죠.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특별히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 얼마나 모세가 캐리스메릭한 그런 리더였습니까? 그 후계자가 되어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참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때 두려움과 열등감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때 여호수아는 용기를 얻게 됐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잠시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도와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느냐? 그냥 뭐 눈물만 계속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되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 몇 가지 자세한 방법으로,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26절에 잠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나에 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분부한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그 어느 박사 못지않게, 아니 훨씬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인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자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것을 잘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도 사도들의 가르침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더욱더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서 사도들과 같이 나가서 복음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장 13절을 잠깐 우리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데,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전도, 선교, 또 우리의 사명, 모든 일, 이것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 우리 시대, 우리 또 초대교회 시대 때에 우리 예루살렘에 일곱 집사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분이 빌립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남쪽 가사로 내려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남쪽에 있던 가사라는 지역으로 이 빌립을 인도해서 내려가십니다. 왜? 지금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지금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의 발을 인도하셔서, 그의 발걸음 인도하셔서 북쪽 사마리아에서 남쪽 가사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를 다시 북쪽 아소도와 가이사라 지방으로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뭐 자기 의지대로 한번 가사에 가서 에디오페에서 온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가사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이사라 지방까지 올라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개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수리아에 있던 안디옥 교회에서 주를 섬겨 금식하며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십니다. 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뭐 선교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 사울과 바나바를 보냅시다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지도자 중에 두 사람,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해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런 일들 수없이 많이 우리 찾아볼 수 있죠. 분명한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가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두려운 생각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점점 기울어져 가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1년 후에, 2년 후에 미국과 한국과 아니 전 세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시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고 답답해하지도 마시고 괴로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보혜사,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성령 하나님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16장 13절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십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미래에 대한 사건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다 이미 그 예언해 주신 책이 있죠. 뭐 여러 책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미래 사건을 기록한 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됐는데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의 상상력입니까? 무슨 뭐 꿈을 꿨습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성령에 감동되어서,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밧모라는 작은 섬에 유배돼서 나갔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게 하시고 말씀하신 가운데 사도 요한은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장래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참 이것이 아름다운 것인데요. 우리 16장,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참 이 삼위일체 그 관계가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온전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구속의 역사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공부하고 돈을 벌고 권력을 갖고 뭐 인기를 얻고 이러면서 뭡니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삶의 목적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러면 예수님도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 사셨다 그러면 죄 많은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나타낼 영광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린 죄인 중에 죄인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나타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이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뉴스를 들으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성경을 읽지 않던 사람들이 성경을 지금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성경 판매가 상당히 지금 세일이 많이 올라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시면서 구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던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위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새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묵상하고 회상하고 우리 삶을 좀 돌이켜보면서 혹시 우리는 이제까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고 주의 영광을 산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미래를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거룩한 일들을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진짜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는가? 한 가지 기도해야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 하나님은 연합하는 곳에 한 마음을 품는 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정이 하나 돼야 돼.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것은 뭡니까?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만을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열흘 후에 성령님이 저들 가운데 임해서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고 위로하심을 받고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찬양할 때에 진짜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지만 이제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어루만질 수 없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우리의 그 우리 영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 근심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할렐루야
사이 기도하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사이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의 마음은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붓고 계십니다.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시고 운행해 가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겠죠. 절대로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죽어져 가는 사람들 하나님도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픈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죠. 무덤에 오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죠. Jesus wept. 물론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과 뜻과 능력이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슬퍼하는 그 누이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예수 믿는 자들 다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슬픈 마음, 우리의 무거운 마음, 우리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마음을 쏟아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또 터치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잠깐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 역사하시며 사랑이시며 또 공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어미와 같이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슬픈 마음으로 주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사랑으로 자비로서 은혜로서 하나님의 어루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할렐루야.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방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주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주여 임하소서. 주님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참 아파하는 분들,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소론에서 일리노이에 있던 그 두 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 자살도 하고 참 그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 우리 시간에 우리 전 세계를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두려운 자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고개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참으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우리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 땅과 우리 이태리와 스페인과 그 외 여러 모든 나라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서 덮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빨리 백신이 개발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과학자들, 연구하시는 분들 주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백신 또 싫어할 수 있는 약들이 하나님이 개발되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주지사들과 우리 각 타운십의 메이어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먼저 전 세계와 각 나라들과 하나님의 지역들을 주다 올려드리고 상하 10년들을 올려드리며 우리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 세계를 통치하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모릅니다. 그러나 아들 주님만을 찬양하시고 모든 지혜만 통해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삶을 믿음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릅니다. 하나님 땅을 기여하여 주셨어서 주님 땅을 기여하여 주셨어서 이태리와 스페인과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열망들을 하나님의 회복의 역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으로 환난 아닌 환난의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거의 한 달 넘게 우리가 모이지 못하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가 진짜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배 장소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특별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내며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부터 우리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들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흩어져 있지만 주님 이전보다 더욱더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이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 또 우리 영어권과 우리 KM의 모든 사역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전무후무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환난과 고통을 주신다면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새로운 날 부흥의 날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교회들이 깨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달라고 우리 교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여러 가운데도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신 우리 하나님의 신들을 믿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하다 할지라도 교회들을 흔들어 놓지 못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반성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이번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믿음의 반성 위에 국회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을 하늘에서 덮어주시고 아버지 신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이 더 단단하게 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의 하나님의 시간을 지나면서 천군같은 아버지 하나님 천군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천군같이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인도해주시기를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시고 아버지 교회들을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약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더 강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의 영적 지도자들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깨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게으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태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어려운 때에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양육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EM 멤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KM 멤버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게 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믿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삭새로 깨드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하리라 날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개인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 모든 것 주께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특별히 또 직장과 또 사업의 어려움을 당한 것도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나가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천부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체험하는 기적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은 개인과 가정과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나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가운데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이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주 앞에는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기신의 명령한 진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신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의 강성을 비춰주시사 하나님 나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예비하신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사 아버지 풍성함의 역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아버지 세워주시고 믿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아버지 들의 백합도 모두 있으며 입히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유전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어주시고 믿어주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미쳐가는 하나님 축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이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 축복하시고 아버지 축복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가정들을 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거나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힘든 날을 남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심심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영으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들로 오늘 위로하심을 감사합니다. 병든 몸들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낙심된 영혼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그 영혼이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경주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어려운 시간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늘 소망 가운데 거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